자, 그럼. 마이크는 무선으로 하고요. 아니다. 스마트폰은 무선으로 하고 사진기는 스마트폰은 유선으로 하고 스마트폰은 유선으로 하고 사진기는 무선으로 한번 연결해서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봐야죠. 네, 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했네요. 참 기다려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와, 13분을 같이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13분 12초부터 되도록 13분 13초부터 스다니 파타의 그 동굴 개송하고요. 그다음에 사악, 그다음에 청정, 그다음에 최상이라는 이 네 가지가 있어요. KBS 일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스다니 파타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굴이라는 게 뭔가 보니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즐거움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좋아, 나 저거 좋아했을 때 그게 딱 내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거의 독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충족 때문에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나는 그 안에서 푹 그냥 이렇게 젖어들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복되는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 익숙해진 편안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젠가는 충족되지 못하며 괴로움으로 됩니다. 의미를 넓히면 집이나 재산이나 연인이나 가족이나 권력 이런 것이 동굴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동굴을 버리고 밖으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그러니까 가족이 주는 어떤 안락감 이것도 버려라 하는 게 수다니 파타니까 어떻게 보면 수다니 파타는 지금 얘기하는 건 수행의 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말년에 집을 정리하고 그냥 혼자 산으로 들어가서 살 겁니다. 저를 만난 인연분들이 독특한 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제 50대 또래들 제가 이제 57세니까 뭐 요즘 나온 나이 또래는 55세고 60이 이제 다 된 거죠.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아 세상이 물려 막 아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막 사람들 만나는 술자리도 필요 없어. 나 이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동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온하다, 편안하다의 진정한 느낌은 내 안에 있는 신성함을 바라보면서 그게 편안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만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약간 이렇게 그 벽을 쌓고 지난다면 그거 위험하다는 거죠. 그거는 약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일화 중에 있어요. 이 일화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인도에서 아주 우아하고 인품이 좋은 여자 그 귀족이 있었는데 그 여자 하인이 그 동네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여인은 그렇게 인품이 좋지 않다. 내가 진짜 천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질투를 하는구나. 너의 집주인을. 그랬더니 아, 나 질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내가 우리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아예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한 3일 정도 지내니까 막 이 여인을 때리기도 하고 하인을 막 때려서 하녀를 때려서 피투성이가 돼서 바깥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조금이라도 내 감각이 불편해지면 저 사람은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하면서 자기를 그동안 돌봐줬던 하녀도 저렇게 바깥으로 내쫓는 아주 악독한 여인이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일화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조금 잠을 못 자도 항상 그 웃을 수 있는 마음
내 몸이 좀 불편해도 항상 웃고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마음, 내가 상황이 아주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그 평화로움을 줄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첫 번째 동굴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쾌락과 안락을 그거를 놓지 못하고 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사악함인데요. 내 견해가 옳다고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뽐내거나 남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악함인데요. 사악은 내 견해가 온전히 옳다고 여겨서 이를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해, 내 생각엔 이래라고 자신을 뽐내거나 너는 그렇지 못하니까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하거나 멀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자신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남들이 비난해도 마음은 고요한데, 이제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금방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게 수다니파타에 많이 나오고 바가바드 기타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사악하다는 건 나만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그래서 고집스러운 걸 사악함으로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마같이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신이야, 내 판단이 다 맞아, 나만이 옳아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내 판단이 아닌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건다 나쁜 거야 하고 이렇게 쳐내는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사악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악마같이 말하게 되니까 이거는 멀리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천태에서는 항상 어리석다고 느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리석다고 느끼는 순간 더 깨달음으로 다가가고 더 지혜로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한번 보면 안다고 생각하고 싶고, 내가 거기서 모른다 그러면 약간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어서 다 안다, 난 알아요라고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 그래서 그 지두크리시나 부를 때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과 이 사악함은 같이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만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그러니까 이 판단 안에 들어오지 않는 당신은 모자라,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할때 우리는 사악함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청정인데요. 보고 듣고 느껴서 이해하는 어떤 것에도 결점이 없고 완벽하고 순수한 것은 없기에 그것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완벽한 게 없다라는 걸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악함과 반대죠. 청정은 세상에 완벽하고 순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진리로 여겨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추구하는 것, 그게 허구고 사람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게 청정함이라고 해요. 진리를 왜 찾아다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진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오직 그 찾아다님을 멈추었을 때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결점 없는 완벽한 진리가 있을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것이란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뿐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건 완벽한 게 없고 나도 부족하고 세상에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러니까 항상 완벽한 게 없다는 건 부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사악함과 거의 맞닿아 있는데요. 나만이 옳아, 내가 맞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도 완벽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청정함하고 멀어지고 사악함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악한 말을 하고도 반성도 하지 않고 그 공격적인 마음이나 고집스러운 마음에서 나를 내세우는 마음을 놓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청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리야, 이것만 맞아라고 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고 듣고 느낀 것 중에 완벽한 건 없다.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인가 오해해서, 그래서 잘못 인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최상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최상이란 최고라고 보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낮추어서 보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수준을 나누고 그레이드를 우리 나눈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고라고 보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낮추어 본다는 건 최상이 있는 건잘 대하고 그렇지 않은 건 낮추어 보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나 가르침, 다수 대중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서로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를 내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나서 내가 좀 우위인 것 같아, 내가 최선이고 최상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좀 부족해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 판단의 근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읽어드려 볼게요. 어떠한 지식이나 가르침 또는 다수의 대중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를 내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들었으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내가 볼 때는 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들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주변에 본 책들도 아 나는 그거 알아 난 이거 알아 라고 하면서 그게 내 삶의 기준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그 도시를 다니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자기의 판단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참 아, 내 마음이 아팠다라고 했던 그것과도 조금 이렇게 교집합이 이어지지 않는가 싶은데요. 지식에 못 미치는 현실에는 불만이 생기게 되고 마음의 평온함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 맞아.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최선이고 최상인데 내 삶에 이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 그러니 난 너무 괴로워 라고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깨달음을 그러니까 신성함으로 가는 길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동굴은 이전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집착에 해당하게 되고요. 사악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집착이고요. 청정함은 완벽에 대한 집착이고 최상은 비교에 대한 집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해서 보면 감각적 쾌락이 반복되어서 괴로움이 되는 동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써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해요. 내 견해가 옳다고 여겨 이를 가지고 자신을 뽐내거나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에도 매달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깨달음을 막 그냥 시장 보듯이 여기저기 여기 가서 잘 가르치나 저기 가서 잘 가르치나 여기 걸 배우면 깨달을까 저기 걸 배우면 깨달을까 이렇게 막 그렇게 장사치를 따라다니듯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동굴, 사악, 청정, 최상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가장 오래된 경전, 그러니까 수따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에 그리고 지각에 대한 어떤 알매에 대해서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이고 사람들은 평범한 사건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고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이제 빳빳하죠. 의식을 막 확장해서요. 이것이 어떻게 될까로 그냥 그 사실만 보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하고 막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생각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놓아야 되는데 이거를 놓을 때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을 때 그때 내면에 집중하면서 평정을 유지하고 그 고요함을 유지할 때 지혜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도 걱정하지 말고 현실에도 지나치게 현실도 너무 집착 애착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둘 때 자연스럽게 내 내면의 신성함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나의 본래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 애착하고 가래하면서 일어나는 이루어지지 않은 내가 집착하고 가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오지 않았으니 난 진짜 화나 짜증나 해봤자 소용없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과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쌓아 올라오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서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명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평온한 밤 되셨으면 합니다. 등을 쭉 펴시고요. 턱을 당기시고 혀를 입천장에 붙입니다. 옴 쉼 옴 쉼 옴 쉼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기면서
내가 보았으니, 내가 들었으니, 내가 경험했으니, 이것은 맞다. 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논쟁에서 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어두운 마음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만이 청정하고 나만이 완벽하며 내가 알고 있는 건 틀린 것이 없다라는 착각은 발전을 막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둠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경각심을 모든 성각자와 깨달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더 넓은, 더 깊은, 더 밝은 것을 볼수 있는 내면의 신성함이 있다는 걸 믿고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셨다가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쉬면서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손끝에 힘을 풀고 척추를 바로 세웁니다. 발끝에 힘을 풀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고요하게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내면의 고요하고 평화롭고 신성한 그것이 진정한 나임을 진실로 믿고 그 내면의 청정한 나에게 의지합니다. 거칠게 일어났던 감정들, 욕구에 치닫는 그 모습은 그저 표면이고 떠다가는 지나가는 바람일 뿐 진정한 내가 아님을 진심으로 믿어보세요. 청정하고 아이 같고 순수한 그 마음이 진정한 나임을 믿고 또 믿고 또 믿어봅니다. 이 마음 그대로 머리를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고 이마, 얼굴, 코 마사지 하시면서 부드럽게 풀고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지금 이 시간 그대로 편안하게 평온한 숙면을 취하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문종 선생님도 그렇고요. 지금 같이 해주신 막, 아, 소리 안 들려요 하면서 같이 해주신 분들 이게 저기 프리즘이어서 댓글이 돼가지고요. 근데 댓글이 지금 보이질 않는데요. 예, 댓글이 지워졌어요. 카페잼님, 그 다음에 예, 카페잼님까지 나오고 이도윤님. 예, 이도현님까지, 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소리 안 들려요 하면서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소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내일 서울에 가서 찾아뵐 수도 있고요. 수요일 날또 서울 미팅 일정이 이금희 선배님이랑 그때 세계 요가연을 했던 스태프분들도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요. 서울에 갈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놓치지 않고, 예. 되도록이면 근력 운동까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